자, 다음 조건의 부정이라고 그랬어. 그럼 잘 봐.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x는 1이 아니다, x는 2가 아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바뀌어? and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3은 4보다 작다. 아, 잠깐. 방금 부정을 했는데 참고진 얘기를 안 했네? 얘는 x는 1이 아니고 그리고 x는 2가 아니다. 근데 이건 참고진 판별할 수 있냐 없냐? 없지. 그치? 이건 조건이야, 그냥. 부정만 한 거야, 그냥. 됐어? 자, 그다음. 3은 4보다 작다. 그럼 잘 봐. 3은 4보다 작다니까 작지 않다? 그래서 크다? 이렇게 할 거야? 아니라고. 여지합이라고 했잖아. 작다의 여지합은 뭐야? 크다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3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거짓인 명제야, 2번은. 그치? 참고지 판별할 수 있으니까. 3번. 루트 2는 유리수, 이거 얘기했었지? 실수는 정확히 유리수하고 무리수밖에 없다고. 유리수의 여지합이 뭐야? 무리수밖에 없어.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를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밖에 없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부정이. 됐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잖아. 그렇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자, 그다음 1은 소수 아니다. 1이 소수 아니다. 그리고 합성수 아니다. 그러면 일단 1은 소수이다. 그다음에 그리고는 뭘로 바뀌어? 부정하면 또는으로 바뀌지. 또는 그다음에 1은 소수이다 또는 합성수이다 그랬어. 야, 1은 소수냐 아니냐 일단? 아니지. 합성수는 뭐야? 그러니까 소수랑 대체되는 개념으로 쓴 거야.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게 있는 거. 합성수야. 합성수는 합성이잖아.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지.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6이야. 그럼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미 여기서 소수이거나 또는 합성수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봐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또는이라고 얘기했으면 얘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그건 참이야.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면 두개다 만족해야 참이야. 근데 이거 봐봐. 첫 번째 것도 탈락이고 두 번째 것도 탈락이잖아, 일은. 둘다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거짓이야, 이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했어. 하나는 만족을 못 했는데 하나는 만족을 했어.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일 수 있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 또는 하고 그리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얘가 참이기 위해서는 1은 소수도 아니어야 하고 동시에 합성수도 아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